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이나, 아니지, WL 모델, 16800, 뒷차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여기 팔, 그러니까 포크레인의 암들이죠. 큰 암, 빅암, 스몰 암. 이 암들을 저번에 구입해 놓은, 이렇게 풀 메탈로 되어 있는 후이나, 버전 4용, 요 암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버전 4로 넘어오면서 리미 스위치 부분이 전부 무접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부 없죠? 리미 스위치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개조를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구한 것이 리드 스위치라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이건 자석을 감지해서 전류를 흘려주는 스위치인데요.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관으로 생겼는데요. 이거 힘주면은 부러집니다. 리드 스위치 양쪽으로 자석을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자, 요 자석을 이용해서 가까이 갖다 대면은, 자, 이렇게 통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하고 바로 개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조립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위치와 관절의 그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전에 각도 개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자석 스위치 작업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스위치를 매립을 했습니다. 각 관절에 두 개씩 필요하거든요. 접혔을 때 또는 펴졌을 때 정지할 수 있는 리미 스위치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동 원리는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자석이 한 거리에 의해서 측정이 돼서 스위치를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석의 세기가 모자라면 자석을 두 겹으로 겹쳐서 하면은 자석이 강해지기 때문에 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드디어 휘나 그 메탈암으로 개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무접점 방식이고요. 저속 스위치는 리드 스위치, 리드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모델의 모델하고 휘나하고 혼종입니다, 완전히. 아무튼 WF-H 16800 메탈암 휘나 버전 퍼용, 버전 퍼용 갖다가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앵글을 좀 더 각이 더 많이 나오게 제가 작업을 했고요. 엄청나게 나오죠?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쫙 펴지고요. 이런 것들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엄청나게 접히도록 개조하면서 장착을 해봤습니다.